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 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읽는 시사 기획 이슈 이때 윤상권입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23년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우리 제주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신년을 맞아 오영훈 지사와 또 시민이 함께하는 대담으로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죠. 자,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그리고 박인철 제주도 소상공인 연합회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신효주 제주 청년 원탁회의 운영위원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세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아직 네. 부정 전이지만 떡국들은 다 드셨습니까? 예, 예. 예. 저희가 좀 많은 시민분들을 모시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장소도 그렇고요. 대표적으로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께요. 사실 네네. 뭐 매년 저희가 다사다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2023년은 정말 특히 다사다난했던 네.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은데 2023년 먼저 짧게 돌아보신다면은 어떠실까요? 글쎄, 저희 도정의 입장과 또 도민 개개인의 입장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도정의 입장에서 보면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에 본격적인 운영을 해본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저희 도정이 지난해 제기했던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미래 비전과 관련된 신산업 육성 전략이 그래도 본 궤도에 안착되는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생 활력 대책이나 그리고 제주가치 통합 돌봄과 관련된 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좀 더 민선 8기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앞으로 경제 위기와 관련돼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예. 그리고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의 숙제도 또 동시에 안았기 때문에 2024년 이 갑진년 새해에는 더 탄탄한 경제 전략이 제시되어야 되고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출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난해가 본격적인 행정가로서의 한 해였던 거였잖아요. 그런 셈이죠. 예. 네. 그 전에는 이제 준비하는 시기였다고 본다면 네, 네. 어떻게 좀 어렵거나 막막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래도 어쨌든 부딪히는 것을 저는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도민과 함께 한다라는 생각 그리고 도민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예. 생각. 뭐 이런 부분만 있다면 뭐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도백이 어두운 표정 지으면 도민들도 어둡게 마련이잖아요. 네, 그러겠죠. 예. 그 막중한 그 숙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은 사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면서 일상으로 돌아왔던 지난 한 해였었는데 경제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회복 속도가 참 더딘 것 같습니다만은 두 분께서 실제 체감하시는 2023년 지난해는 어떠셨습니까, 회장님? 지사님도 나와 계신데요. 늘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빛나는 제주도정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지사님. 네. 예, 코로나19가 이제 완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상생을 많이 기대했는데요. 이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또 관광객들이 해외여행 중가로 인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2024년도에는 우리 제주 도정을 믿고 예, 예. 소상공인들도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새해 첫날부터 믿는다는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대외적인 여건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한 해였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걸 좀 희망으로 바꿔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께서는 좀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해? 청년들도 굉장히 어렵다들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많이 어려웠죠.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라는 큰 이슈 때문에 청년 부채 문제가 좀 더 부각이 되어서 그런지 제 주변에도 자영업을 하는 친구들이나 제가 그냥 회사원이긴 하지만 지갑을 여는 게 어려운 그런 시대를 좀 보냈거든요. 원래는 저도 도지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계속 머물 수 있고 외부에 있는 청년들도 제주로 오고 싶어하는 정책을 많이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부탁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예. 요즘의 그 경제적인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야기가 사실 요즘 어려운 경제 쪽으로 좀 많이 수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사실 건전 재정 얘기하지만 사실 긴축 재정이잖아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고 이것이 도정 예산에도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왔다는 거 아마 지난해 경험들 보시면서 아실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도의회와 합의해서 또 예산도 다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네. 도민 체감을 위해서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는데 네네. 전체적으로 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도 한번 여쭤볼까요? 우선 피부로 느끼기에 이제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게 좀 큰데요. 제가 민선 8기가 출범했던 게 2022년 7월 1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 가장 코로나 위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과감한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썼던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추가 경제 예산안도 역대급으로 했고 그렇게 해서 소비 심리를 회복시켰고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확인된 경제 지표를 보면 당시 GRDP가 4.6% 성장했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비해서는 오히려 2023년도가 조금은 어려워졌다라는 게 지금 잠재 경제 성장률 지표로만 봐도 확인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관광객의 소비 패턴의 변화에도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외국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아직 그쪽으로까지 온기가 전달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이 문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지난해 관광객 수가 1,33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2022년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관광객이 왔는데 내국인 관광객이 많이 빠졌다는 게 소상공인과 우리 자영업자들이 특히 제주 시내와 서귀포 시내 이쪽에 상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좀 해보고 관광지가 밀집되어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업종에 제한적으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도정의 입장에서는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제주도 전체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경기 진작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소 우리가 좋은 징조로 보이는 것은 워케이션이라든가 새로운 체류형 관광 형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역 주민들과 연계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점은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아니 아까 회장님도 그러니까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공감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게 어떻게 온기를 좀 골고루 다 뻗어나가게 할 것인가 그 부분들이 앞으로 숙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 말 나온 김에 이제 경제 활성화도 중요한데 요즘 뭐 다 경제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쏠리긴 합니다만은 올해 주요 역점 사업으로 좀 뽑으시는 것들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장기업 육성 유치 사업이 우선적으로 저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고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저는 향토기업 중에서 두 군데 정도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수도권 기업 중에서도 두 군데가 저희도에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좀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우주산업 관련해서도 올해 4월부터는 한화 시스템이 우주산업 그 우주센터를 만들기 위한 착공이 시작되고 2025년까지 1,000억 원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재 채용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리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그 우주 스타트업 기업도 지금 하나 우주센터 조성 부지 인근에 지금 하원 테크노 캠퍼스 내에 조립 공장을 세우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된다면 대략 350억에서 500억 가까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고용 인원도 대폭 늘어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 되는 시간이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와 관련된 이런 정책들이 중심적으로 이어져야 되고, 저희들이 새롭게 진행하는 정책 중에 하나는 금융 포용 정책입니다.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저희들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100억 원 이상의 기금을 모아서 금융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저소득 그리고 저신용자들을 위한 포용 정책인데, 올해 처음으로 과감하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자영업자와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든든한 희망의 빛을 계속 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이제 희망이 있으면 그것을 견뎌내가는 힘이 생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자꾸 이제 힘을 좀 줘야 되는 그렇죠.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지사님 말씀하셨던 역점 사업들이 네. 그래도 올해 하반기쯤에는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인 네.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아마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역점 사업까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시민분들을 대표해서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네. 평소에 도지사님 보시면 좀 궁금하셨던 내용들이 그렇죠. 좀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박인철 회장님 혹시 좀 궁금하셨던 내용이라든가 네.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도지사님한테? 아까 금방 지사님이 GRDP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GRDP가 이제 21조에서 네. 지사님 노력으로 금방 이제 25조까지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거에 따르는 만큼 소상공인들이 부채도 많이 늘어나고 예, 있다는 것을 예, 좀 생각 좀 해주시고요. 제주 소상공인들이 이제 휴업이나 폐업 시 예, 이제 많이 불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예. 이런 걸 해소 차원에서 소상공인 고용보험에 가입 시 제주 도정에서 좀 노란우산공제처럼 예, 예. 조금 지원을 해줄 수 없는지 우선 그거 묻고 싶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어려운 이 소상공인들이 좀 숨도 쉬고 예. 또 휴식이나 건강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소상공인 복지관 같은 게 하나 임기 내에 하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궁금한 거 여쭤봐달라고 했는데 민원사항만 얘기하신 겁니까? 네.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 그 현장에서 굉장히 그 가장 필요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 부분들인 거죠. 예. 우선 그 노란우산 공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저는 중요한 사업이고 또 대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지방 사업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재원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 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고 지방 재정을 확충하게 되면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조합은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은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고요. 소상공인 복지센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많이 이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이제 관련 기관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서 자체적인 그 진흥 방안이 좀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단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규제 사항을 지금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복지 확대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저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올해 내에는 방안이 좀 마련됐으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처음에 예, 그러니까 예.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신 중에 저는 그 노란우산 공제가 예. 아니고요. 소상공인 고용보험. 예, 고용.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 그 월급자가 예. 퇴직하면은 한 몇 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듯이 소상공인 고용보험에 지금 제도가 있는데 예. 지금 너무 어려워서 소상공인들이 가입을 못하고 있는데 네. 노란우산 공제처럼 우리가 지금 도에서 고맙게 한 2만 원 이렇게 네. 해주고 있는데 그걸 고용보험에 좀 해주면은 이게 소상공인들도 휴업이나 폐업 시 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재 그 하는 동안에 네. 예, 그걸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실업자 구제 대책과 관련돼서 그렇죠. 이미 네. 이제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사업도 있고 네.
그럼 이제 국가 사업과 지방 사무를 저 입장에서는 구분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상충되지 않는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고 또 향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제도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또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원의 한계 얘기하셨었는데 그걸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참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다 필요해서 요구하는 거긴 하지만 또 그게 배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검토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그 소상공인들과 관련된 예산에서 좀 앞으로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 같은 것들도 혹시 있을까요? 우선은 근데 이게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재정 정책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육성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자 지원 정책, 2차 보존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합니다만은 물론 이제 거기에도 포함되는 소상공인이 있고 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제 5천만 원 상당의 재정지원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아직까지는 재정지원을 하기가 상당히 간단치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도. 알겠습니다. 참 어렵죠. 제도 안에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문제 이런 것들도 참 쉽지는 않은 문제고 회장님 혹시 다른 부분에서는 좀 궁금하셨던 부분 없으세요? 원래 이제 제주 도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많이 확대돼가지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금리라든지 이제 뭐 자영업자, 중소기업에도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많이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보통적으로 이제 소상공인 정책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책, 즉 전통 시장과 관련된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소상공인들이 로드샵이나 다음에 골목 그 상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고 부족하다는 어떤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께서 골목 상권이나 로드샵에 뭐 어떤 별도의 지원 정책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건 제가 좀 첨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일반인들이 보기엔 다 소상공인들이죠. 근데 이제 어느 부분에 어떤 지원이 얼마만큼 가느냐에 있어서 이제 골목상권으로 표현하셨는데 그런 소상공인들께서 가끔씩 소외감을 호소하신다든가 정말 절실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실 때가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접근이 이제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처럼 뭐 또 중소기업진흥법처럼 이렇게 특화된 법률적 지원에 한계가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것이고요. 또 조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맞는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도정에서는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패키지나 이제 브랜드 이제 디자인 개발 사업을 지원한다든가 또 택배비 지원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골목 상권에 계시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 포용 정책을 통해서 저희들이 뒷받침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신용 보증 재단을 통해서 재정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들도 아마 저희가 좀 사전에 질문들을 좀 받아봤었는데 소상공인들께 아마 그런 얘기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관광객이 들어는 오는데 예전만큼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지는 아직은 않는 것 같다. 그 시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뭐 해외나 다른 지역 같은 데는 뭐 관광 상품 구매에 따른 면세 적용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소상공인 모두를 위한 정책들 이런 부분들에서 좀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제주도에서 한번 검토해 줄 수 없느냐 아마 이런 질문들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 트렌드를 좀 정확히 한번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똑같이 이 1,330만 관광객이 22년과 23년에 왔는데 내국인 관광객이 훨씬 빠진 상태에서 이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빠진 내국인들이 대략 어떤 분들이냐면 50대 이상입니다.
20, 30대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비 트렌드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50대 이상의 제주도를 찾는 국내 관광객은 우리 소상공인 협회장님이나 또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트렌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젊은 관광객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은 이 시내에 와서 우리 자영업자들과 연계할 수 있는 이 교집합이 상당히 부족해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이 젊은 트렌드에 맞는 관광객이 많이 오고 예. 또 외국인 관광객,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들을 어떻게 소비로 이어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좀 더 마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짚어주신 그렇지. 건데 트렌드의 변화 얘기해 네. 주셨잖아요. 지금 내국인 관광객들도 구성 자체가 좀 변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도 또 다시 돌아오긴 하는데 예전처럼 단체로 와서 이렇게 하는 관광이 아니라 개별 관광이 그렇죠. 늘어나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으로 예측하고 소상공인들께서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마련해 주는 게 또 도정의 네. 역할이기도 하니까 요거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예. 관광객들이 어디서 어느 지점에서 카드 매출을 소비를 맞습니다. 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게 분명하게 보면 노형 그 상권 중심의 소비 트렌드, 그다음에 예. 중문 일대, 영어교육도시 일대, 서귀포 시내 호텔 일대, 뭐 이 중문, 뭐 이게 두드러지게 다 보입니다. 예, 예. 그럼 여기 이외에 기존 도심진의 상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데 함께 같이 전략을 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곧 한번 다시 만나시겠네요. 아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온 사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거잖아요. 분명히 들어오는 건 있는데 그게 이제 다 실필줄로 이렇게 흩어나가지 않는다면 그걸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어떻게 좀 평소에 궁금증이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뭐 많은 도움이 됐고요. 예, 예. 하여튼 2024년도에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전이. 예, 예. 아유 같이 다 살아나야죠 경제가. 예. 자 청년분들도 평소에 궁금하신 점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또 같이 모여서 원탁회의를 통해서 많은 논의들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신유주 위원장께서도 좀 궁금하셨던 거나 이해하고 싶으셨던 부분들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아까 도지사님께서 체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제가 작년 기준으로 7년 동안에 청년 참여기구에서 6년을 활동했습니다. 원탁회의에서. 네. 그러면서 저는 도지사님께서 다가와 주시는 원탁회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많이 느끼긴 했는데 다소 조금 의문점, 궁금증이 들었던 부분은 청년 참여기구인 제주 청년 원탁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성을 위해서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청년 주권회의라는 새로운 또 조직이 신설되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두 기구 간의 소통이 많이 원활하지는 않았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년 주권회의를 구성하게 된 계기라던가 앞으로 도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청년 정책 방향이 어떠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우선은 원탁회의가 이제 그동안 그 전임 도정에서부터 시작된 제도고요. 물론 청년들 간에 청년들이 공감하는 의제를 선정하고 논의를 해왔던 건 잘해왔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진행하는데 청년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원탁회에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권회의를 통해서 이 청년 원탁회에서 논의된 의제들이 한 단계 더 의사결정의 단계로 가주게 되면 집행까지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청년 자율예산제를 도입했던 것이고 그 예산에 따라서 각종 사업이 기획되어지고 집행되어지는 과정까지 가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훈련되어지고 여기서 새롭게 육성된 청년들이 제주도정의 다양한 정책 파트에서 또 내지는 각종 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저는 열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청년 이어드림 정책이라든가 청년 보장 정책 이런 부분들이 이 원탁회의와 주권회의를 거치면서 더 내용이 풍부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전달 체계 그리고 홍보에 있어서 이 두 조직이 연계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효율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다만 주권의 위상과 원탁회의 위상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라는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명확하기 위한 정책적 그 이 스펙트럼의 차이를 분명히 하는 것, 이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원탁회의가 있는데 왜 주권회의까지 들어와야 되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아, 이 부분에 대한 그 취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활동하시면서 뭐 문제점을 조금 느끼셨던 겁니까? 일단은 조금 아쉬웠던 점은 원탁회의가 올해가 제일 2023년이 예. 제일 많은 인원수가 참여를 하면서 많은 의제들이 발굴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주권회의랑 소통이 잘 됐다면 바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좀 더 다양하게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안 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 최근에 서울 시민 공론장 청년들과 함께하는 공론장을 갔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반드시 지금 도의 행정 시기 회계 시기랑 맞춰서가 아니라 중간인 6월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까지 해서 1년 단위로 진행을 한다던가 하면서 연속성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시기 조정도 좀 해주시는 부분이나 주권회의랑 원탁회의가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아이디어를 내는 또 원탁회의와 또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 주권회의가 서로 간에 좀 유리가 되어 있다면 이제 원활한 정책이 잘 나오기 힘들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있죠? 보고요. 예. 원탁회의가 근데 다만 아까 운영의 시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회계 시기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제 기간을 정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정하고 나서 더 높은 수준의 청년 의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또 청년 주권회의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원탁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하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고민을 포함해서 또 연대회의, 연석회의 체를 운영하는 것도 청년의 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주지사님이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셔서 지금 저희 청년의 날이 법정 공휴일로서 9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몇 년째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청년 당사자 입장에서 아쉬웠던 점은 이렇게 좋은 행사를 주변 청년들이 많이 모르더라고요. 이런 소통 뭐지 홍보가 이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도지사님께서 이런 전달책이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런 좋은 정책에 대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신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여기 좀 첨언을 하자면은 그 홍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정책이 있는데 그걸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올해 지난해 추진된 사업 중에서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 도래 나가는 청년들한테 지원금 주는 사업 이런 거 있는데도 몰라서 그걸 이용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들었었거든요. 정책도 좋은데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해야지만 같이 할 수 있지 않을 건가? 아마 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충분히 이해가 되는 질문인데요. 예. 어려워요, 이 문제가. 그래서 제가 지난해 3월 달에 아마 저희 대학교 학생회관을 찾아서 제가 직접 청년보장제 정책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기자분들 다 모셔서 학생들 앞에서 이제 했는데 청년 세대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과거와는 현재와 예, 아, 또 지금 현재와도 예. 그렇고 그래서 특히 이제 디지털 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 디지털 세대의 변화에 우리가 맞춰주고 있는가 그러면 홍보의 수단도 달라져야 될 거죠. 홍보의 수단을 디지털 시대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요즘 저의 고민이 이제 그쪽 부분에 포커스가 지금 가 있고요. 예, 예. 함께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원래는 저희들이 이 인공지능 분야, 디지털 시대 분야와 관련된 행정의 혁신을 지금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정부 시스템을 좀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게 챗GPT를 활용해서 인스타에 들어갈 웹자보를 만든다거나 이런 게
상당히 한 수준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챗GPT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박인철 회장님, 과거 청년 시대와는 굉장히 다른 꿈인데요. 아, 그렇죠. 지금 뭐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예. 그래도 이 옛날에 하고 예. 지금하고 좀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가 빨리 변해가고 있고 우리 청년들도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 그 청년이 변해가는 그 속도에 맞춰서 행정에서도 그걸 좀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좀 숙제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잠깐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 라떼는 얘기 잠깐 하자면은 예전에는 청년 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시혜성 정책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제는 좀 그래도 조금의 불만족은 있을 수 있겠으나 청년들이 스스로 들어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좀 많이 예전보다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두 분 생각은 좀 어떠세요? 좀 도지사님? 아직 뭐 청년들의 기대 수준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많이 변화되고 있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생애 주기별로 이 지방 자치단체 등 또 국가 등 저는 뒷받침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1980년대, 90년대 산업화가 절정기를 이루었던 시대 그리고 90년대 후반 IT 시대 경제 성장률이 7% 이상을 내달랐던 시대죠. 지금은 완전히 저성장 기조에 갇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뭐 7포 세대라는 예약금도 예.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방 정부가 함께 어떻게 뒷받침해주게 할 것인지 저는 청년의 진입 기와 또 청년의 도약기 또 이제 그 주거복지를 확충해야 되는 시기 또 취업의 시기 여기까지 이제 일련의 흐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흐름에 맞게 정책이 계획되어야 되고 뒷받침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 좀 어떠세요? 과거와는 그래도 좀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은? 많이 느껴지죠.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청년 정책에 참여하는 이 참여기구 안에서는 23년도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도지사님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예. 했던 그리고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주셨던 그런 시간도 있었고 저희가 중간에 점검을 받았는데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예. 도지사님과 주요 국장님들을 모시고 하는 난상 토론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거의 90% 가까이 80-90%가 다시 또 의견을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좀 반영해 주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 정책이 청년들이 아무리 소리를 낸다고 해도 행정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예. 그게 어려운 부분인데 행정에서 받아주기 위해서 그게 실현 가능한지랑 같이 고민하시고 노력한다는 건 확실히 예. 느끼고 있습니다. 뭐 앞에 있어서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앞에 있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 예. 네. 아니, 그만큼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또 제주도에 꼭 필요한 정책들 제안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기억났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기후환경국에 제안됐던 것인데 우리 그 숲을 지키는 운동을 더 하자라는 네. 얘기를 곧자왈 지키기 운동본부를 만들고 싶다. 이제 이런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당장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아마 준비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SNS방도 개설해서 같이 대화를 했습니까? 네, 카톡방에서. 다들 질문을 거침없이 거침없이 네 아주 했고 예. 예. 네. 저 땀을 좀 많이 흘렸죠. 예. 아니 이게 소통 방식이라는 예. 게 과거와는 예. 좀 다른 부분들이 예. 있잖아요. 예. 근데 기성세대시니까 예. 그 질문 방식에 대해서 혹시 당황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고요? 네, 뭐 이미 뭐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예. 거침없이 문제 제기하고 또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모습이. 달라진 것을 빨리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짝 좀 힘들긴 하셨구나 보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부분들은 궁금하셨던 것도 없으십니까? 앞부분에 이 두 분이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관광에 대한 네네. 부분이 약간 예.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학부는 관광을 네네. 전공해서 제주도에서 제주도가 관광도시란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변함은 없긴 하지만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확실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는 신문기사 아까 앞에도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지만 20, 30대가 많이 찾고 그 중년층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 중에서 그런 것들 중에서 관광 도시로서만 보는 이런 패러다임을 좀 네. 변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제2공항 그리고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반드시 관광으로만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탈피해서 생각해 보시는 점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왕에 우리 제주에는 또 좋은 관광이라는 산업이 있지만은 그 관광이 청년들을 지금 제대로 품어 안을 수 있는 구조인가 아마 이런 부분들에서도 고민이 좀 많은 모양이죠. 그렇죠. 관광 산업의 핵심 일자리는 숙박에 이제 숙박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텔이라든가 숙박업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임금 구조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최근 20, 30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직종은 아닌.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그 청년 세대가 좋아할 수 있는 직종은 어떤 부분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면 저는 제주 반도체나 네오폴 같은 제주에 와 있는 상장 기업들이 더 많이 와야 되고 더 많이 일자리를 더 늘려야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 수출 1위를 지금 달성하고 있고 이미 10년 전에 광어를 제끼고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섰지 않습니까? 반도체로. 근데 여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100여 명의 제주 출신 그 직원들이 계시는데 이 제주 반도체가 좀 더 매출이 늘어나고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좀 더 세계 시장에서 호조세를 보인다면 그 숫자는 더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네오폴이라는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도 수출 실적이 제주도로는 잡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정형 물품이기 때문에 제주도로 잡히지는 않지만 법인분 지방소득세를 제주도에 가장 많이 내는 기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에 제주 출신들이 많이 고용이 되고 그런 매출의 증대에 도움이 되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가장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은 메타 CNI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시스템 반도체 회사입니다. 좀 더 어려운 공정이 있는 건데 최근 첨단 과기단지에 R&D 센터가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제주도로 이전하는 것을 제가 권유하고 있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스템 반도체까지 오게 된다면 저는 제주도에서의 반도체 산업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의 생태계가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네이폴 같은 경우에도 위메이드라는 게임 그룹이 있는데 예. 여기까지 오게 되면 또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서귀포에서 이제 워케이션 입주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2개월 동안 해봤는데 작업의 효율성, 업무의 효율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기 IP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 전기 IP를 제주도에 이주하려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좀 추진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예. 있습니다. 이런 신산업의 물결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또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우주산업이라든가 관광용 UAM 사업 그리고 그린수도 글로벌 허브 구축 사업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모색된 사업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사님 기업 이름 많이 외우고 계신데요, 보니까. 기업하기 좋은 재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전에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워낙에 뭐 1차 산업 중심, 관광 산업 중심이다 보니까 기업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고 특히 제조업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라는 또 물류비 부담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산업들은 2차에서 한 차원 좀 넘어가면서 네. 그 사업체들도 제주에 관심들을 많이 갔던가요? 그렇죠. 이미 이번에 지금 수출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비해서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은
수출 물량 16% 증가했습니다. 수출 물량 증가는 반도체, 그다음에 가공품, 화장품, 삼다수, 그리고 농수축산품. 예. 이게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한류 영향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예. 한류의 영향에서 서울 다음 제주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제가 아시안 플러스 알파 정책으로 아시안에 나가보고 중동으로 나가보고 미국으로 나가보지만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주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제주에 안착해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제주도와 연고가 있는 기업들을 제가 직접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 노선이 가장 많은 대한항공 찾아가서 고향사랑기부제 캠페인하고 제주도와 또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게 뭔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에 장원사업이 있고 이미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과 어떻게 더 연계 활동을 더 많이 할 것인지 이런 방식으로 그다음에 우주산업 관련해서는 한화시스템이 제주도에 우주센터를 만들기로 했으면 한화센터하고도 예, 예. 더 시스템하고도 더 연계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중견기업과 대기업들과의 연계 활동도 더 긴밀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긴밀히 연계해서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기업들이 제주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는 좀 반가운 소식이죠. 네. 그리고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줄까는 또 이제 행정의 몫인 네. 부분들도 있는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럼 그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도 일자리가 그만큼 열릴 것인가에 대한 또 고민도 앞으로 아마 충분히 하게 될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도 같이 머리 맞대고 뭐 제주도에서는 또 좋은 그 청년들 양질의 교육을 받은 청년들을 배출해 내고 거기에 맞는 또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체 책임도 같이 이제 좀 할 수 있도록 좀 조율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그 제주대학교와 도내 이제 주요 대학들과 함께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RIS 사업이라고 지역혁신 사업을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진행을 했고 향후 5년간 2,200억 원 투입돼서 지역혁신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하면 인재를 좋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신산업 정책을 어떻게 교육과정에 녹여낼 것인지 예. 이것을 다 같이 함께 논의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RIS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저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특히 구글과도 구글 클라우드와 예. 지금 저희 대학이 지금 업무 협약을 맺어서 1월 달부터 다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도내 청년들이 많은 관심이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은 좀 분야를 조금 한정시켜서 오늘 신년벽두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만은 사실 소통이 가장 중요하죠. 서로 간에 뭐가 필요한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 풀어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같이 풀어나갈 것인지 이 부분을 같이 좀 논의했으면 논의하는 자리가 많이 마련되기를 바라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잔뜩 때 사회에서 갈등이 좀 일어나는 경우도 예, 많지 예, 않습니까? 예. 도지사님 앞으로 이제 뭐 제주에도 여러 갈등 현안들도 있고 소통이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소통해 나갈 계획이신지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우선 좀 광의적이긴 한데 어렵긴 하지만 저는 문제가 발생하면 예.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고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해답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 가기 위한 좀 시간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법률이 충돌하는 것은 없는지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이걸 또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산은 뒷받침 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스캔을 한번 쭉 하고 체크를 한 다음에 예, 예.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통 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갈등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 현안 담당 부서와 소통 담당관실이 바로 연결이 되게 되는 예, 예.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기고 있는 그 갈등과 관련돼서는 소통이 자주 잘 되고 있고 시스템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갈등과 관련된 소통에는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상하기 어렵고 또 어떤 사안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갈등 관리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늘 점검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두 분 뭐 찾아가서 얘기하실 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까요? 두 분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통을 예. 아주 자주 이제 어느 역대보다도 해주시니까 예. SNS라든지 이런 걸로 예. 궁금한 거라든지 그런 예. 거 있으면은 그때그때 답을 와주시니까 좀 예.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표정이 조금 다른 표정이셨던 것 같긴 한데. 아닙니다. 역대보다 많이 해주셨다는 예. 거는 동감하지만 약간 조금 아쉬운 건 지금 시청에서도 소통 예. 채널을 만들어 놓고 시간대에 구애 없이 담당 공무원님과 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도지사님도 그렇게 저희한테 다가와주신다면 네, 청년들이 네. 좀 더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이런 정책 쪽에 다가오는데 부담이 되지 않을까, 부담 없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도 좀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는 그 SNS를 통한 직접 소통의 방식으로 한 번 더 광범위하게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건 좋으십니다. 너무, 너무 예. 좋습니다. 예. 저희 MBC가 하나 민원을 해결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중간에서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서로 간에 소통의 의지가 있는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혹시나 중간에서 이게 막혀서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아마 두 분의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서로 좀 소통의 감수 풀어가는 그런 계기들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좀 분야가 한정됐었지만은 그 서로 간에 좀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는 모두가 좀 더 행복하고 좀 희망찬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지사님께서 도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네. 신년 인사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희 도민 여러분, 값진 년 새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정에서는 여러분의 삶이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지사님 감사합니다. 두 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화이팅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요즘 글쎄요, 이 모든 문제가 경제로 수렴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전례 없는 위기라는 말이 일상화된 상황 속에서 맞은 2024년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의 건강과 평범한 삶 속에서 행복을 새해 소망 속에 담아내면서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모두의 이런 소박한 바람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시사기획 이슈 있다에서도 더 나은 제주를 위한 고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